토요일 날 9시 하고요. 2016년 6월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했어요. 자, 참가자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오늘은 열이형 대리 이용권이 아니라 오늘은 문상 5,000원, 그 다음에 결승전에 도전할 수 있는 패키지. 자, 결승전에 도전하면 열이형 대리 이용권, 피파 3만원 패키지, 오버워치 3개 중에 하나 도전할 수 있고요. 누구나 참가 가능, 구단가치 5억만 아래면 됩니다. 타클 피방 클럽 선수만 금지고요. 자, 매주 토요일 날 7시에서 9시 사이. 오늘은 9시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특징은 1등한테 사은품을 주는 게 아니라 참가자 중에 한 명 추첨해서 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자, 1등한테 상품을 주지 않고 참가자 중에 한 명 추첨으로 주고요. 대진표는 여기 댓글로 달아놔서 대진표. 자, 대진표 보고 상대편하고 하고 뭔지 모르겠다. 그럼 걱정하지 마. 탈락이야. 자, 뭔지 모르면 탈락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탈락하면 돼요. 자, 첫 번째 게임. 자, 첫 번째 게임은 푸구니하고 그다음에 SWKOR님. 자, 두 분의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영상을 한번 꼭 봐요. 보면 알 수 있어. 한번 꼭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쪽 팀은 프랑스네. 프랑스 3카. 그 다음에 여기는 맨체스 유나이티드. 자, 구단가치 확인 한번 해보죠. 구단가치. 자, 상대편이 뭐 구단가치가 5억이 넘거나 아니면 뭐 시작을 안한다 그럼 사진 찍으면 돼요. 자, 구단가치 4억 5천. 자, 아직까지 시작 못한 사람은 탈락. 자, 아직까지 시작 못한 사람은 탈락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직까지 시작 못한 사람은 탈락!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자, 여령 화이팅은 아쉽지만 탈락 처리할게요, 그럼. 자, 맨유가 빨간색 하면 되겠지? 맨유 누구야, 이거? 아, 저기 장결이 뭐 이런 애구나. 얼티밋 클래식이구나. 에이, 맨유 센스가 없어, 맨유 센스가. 아이, 노 센스. 지금 9시 10분인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는 거 말이야. 대진표는 여러분이 댓글 다 네이버 카페에 올렸어요. 자, 아직까지 뭐 대진표도 모르는 사람들은 탈락입니다. 어쩔 수 없고요. 자, 용신이님하고 여령 화이팅님은 아직까지 시작 못했기 때문에 용신이 여령 화이팅 탈락. 자, 용신이하고 여령 화이팅 게임 안 들어가도 돼요. 용신이님은 여기 있구나. 탈락. 자, 이게 여러 명이 동시에 게임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한 명 한 명 기다려줄 수가 없어. 아쉽게. 대신에 게임을 못 들어가도 저기 당첨자 추첨할 수 있는 권리는 드립니다. 추첨할 수 있는 권리는 드리고 게임만 못해요. 동시에 여러 명씩 하기 때문에. 자, 패스 좋고. 잘 잘랐지? 푸구니가 실력이 많이 늘었더라고. 좋아. 백승호 시차리토. 아, 불필요한 개인기 후안 마타. 그렇지 그렇지. 아, 연기 좋고. 에휴, 저럴 때는 한번 멈췄어야지. 에휴, 게임하는 거 보니까 약간 조금 답답하네요. 좋습니다. 자, 공이 상대 팀에게 넘어갑니다. 마이클 캐릭 중공을 찾는데요. 왼쪽에 한 명이 있습니다. 얼티밋 타이거. 지금 보면 상대편이 뭐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알아서 뺏기는 경우가 많아. 지금도 뭐 알아서 뺏기지. 알아서. 여령 뒤에 느낌 잘 쓰세요. 프랑스인데 라카제트를 안 쓰네. 라카제트 있나? 아, 골대 맞았어. 와우. 나 라카제트가 프랑스 선수 중에서 이번 엔진에서는 제일 괜찮던데. 키는 좀 작아도 침투가 원체 좋아. 화려한 개인기도 있어서 볼 컨트롤도 좋고. 에레다. 상대 탈락이야. 나 얘기했잖아. 상대 안 들어오면 탈락이다.
공이 잘 맞고 있습니다. 아, 똥패스. 자, 밥도둑 어서 와요. 타이거, 이승우. 그렇지. 아, 이거 상당히 좋았다. 상당히 좋았어. 아, 아깝이. 자, 추적 줘야지. 그렇지, 그렇지. 잘, 잘했다, 잘했다. 한번 노려볼 만한 거리입니다. 아, 컴도 꺼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지, 뭐. 대신에 여령화에 대한 추첨은 할 수 있어, 추첨은. 게임만 못할 뿐이지. 이따 추첨돼서 당첨되면 사은품을 줍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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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원래는 게임 못하면 부정 참가를 막기 위해서 안 주는데 오늘은 특별히 참가자도 몇 명 없으니까 봐줄게. 야, 아래 저 아래. 아, 끝났네. 아, 이번에 찬스였는데. 봐야겠습니다. 자, 양팀 슈팅 하나, 유효슛 하나. 굉장히 재미없는 게임이지. 슈팅도 안 나오고 그냥 지들끼리 패스하다가 똥패스로 뺏기는 전형적인 눈썹 게임, 눈썹. 슈팅이 좀 나와야 그냥 좀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나는데. 눈썹. 좋은데? 좋은데? 그렇지. 그렇지. 그나마 제일 좋았다. 지금까지 나온 플레이 중에 제일 그럴듯했다. 와, 대박! 와, 대박! 야, 이거 멀어서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들어가네. 여령 화이팅. 오케이. 아, 이게 들어갈 줄이야. 나 안 들어갈 줄 알았어. 푸근인가 프랑스에요. 맞아. LW? LW 알라바. 오! 오! 와, 이거 반대쪽으로 찼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반대쪽으로 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깝다. 자, 공이 흘러서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알라반 다 좋으니까 아무거나 써요. 알라반 안 좋은 게 없어. 아이, 없어야 되잖아. 가로챕니다. 벤츠마. 김동유가 공을 받으러 다가갑니다. 뒤로. 자, 공 지키려고 했지만 뺏겼습니다. 얘 저거 잘 쓰네. 오, 대박. 와, 들어갈 뻔했어. 얘 슈페이크 잘 쓰네. 드로바 빵카는 마일리지로 월드 베스트 빵카 사가지고 그거로 까는 거 나오는 거예요. 야, 나이스. 와, 지루. 오, 지루 두 골 넣었어. 대박. 위치 선정이 완벽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코너 자체가 워낙 좋았어요. 네. 2-0이 됩니다. 아, 빵카 이제 안 팔아? 월배 빵카 안 팔아 이제? 아, 그래요? 월배 빵카 끝났어? 몰랐네 나.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줄 수 있는데요. 리턴 패스 돌려받을 위치를 잘 잡고 있습니다. 아, 맞다. 아, 맞다. 월배 빵카 드롭바 생제라서 이제 안 나오는구나. 아, 그러네. 아, 그 생각을 못했네. 낙곰님 땡큐. 맞다, 생제구나. 그리즈만. 받쳐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시즌 베스트 폭바 디미트리 파이. 자, 바로 중앙 투입할 수 있습니다. 드록바가 국대에 은퇴했잖아. 잘 쳤습니다. 골키퍼 선바. 야, 이번에도 좋았다. 세게 코너킥 선언됩니다. 두근이가 잘해. 지금 맨유는 뭐 슈팅 한번 못 쏴본 것 같네. 아, 찬스다, 찬스.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에이. 아, 그리지만 완전 빠르다. 와, 그리즈만의 마크로스. 에베라. 치차리토.
태클로 공을 확보합니다. 네, 득점 기회가 열렸습니다. 자, 두 분 수고했고요. 자, 이긴 사람은 번호만 알려주세요. 자, 이긴 사람 번호 불러, 번호. 한국이 졌어, 웬일이야. 5번 이겼고, 그래, 5번 이겼고. 또 누구 이겼어? 10번승. 8번승. 야, 오늘은 금방 끝나겠다, 몇 명 없어서. 이거 몇 번이냐, 그러니까 번호만 얘기해, 번호만. 야, 번호를 얘기해. 아, 한국이 얘기 심했구나. 한국이 그 컴퓨터가 안 좋아. 네, 윤진솔 어서오세요. 1번 부전, 오케이, 1번승. 네, 번호를 얘기해야지. 6번승. 자, 여긴 어떻게 됐나? 자, 12, 13 누가 이겼어? 12, 13. 아, 여기는 참 13번이 이겼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명이네. 좋아. 자, 그럼 이렇게 해서, 6강 갈게요. 6강. 자, 6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강. 이번에는, 아, 이거 마땅히 준비할 게 없는데. 유주님하고 귀송님 거, 유주님하고 귀송님 거 중계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프로페셔널 월크레이. 약간 걱정도 되기도 하는데. 귀속이다, 로테이, 오케이. 제드님 이겼다고? 제드님 몇 번인데? 2번, 3번 얘기 안 했잖아. 8번? 8번 귀속인데? 자기 번호도 모르는구만. 8번 올렸잖아. 8번 귀속이다. 8번 올렸잖아. 8번. 당연하지. 자, 자기 번호 잘못 얘기했으니까 탈락. 아니, 자기 번호도 몰라. 왜 남의 번호를 얘기해. 자, 그 다음에 귀속이다. 자, 귀속님은 선생님을 초대하고. 어차피 지금 한 명이 탈락해줘야 다음번에 탈락시키는 게 잘됐지 뭐. 어우, 막 클럽 마크가 전설이야. 클럽 마크. 여리형 시청자 적으면 원래 시청자 적어. 괜찮아, 적으면 어때. 상민님 고마워요. 땡큐. 자, 괜찮아, 적어도 돼. 랜덤 번호 부르는 줄 알았는데. 탈락이지 그럼. 제드님 탈락인데 여기 뭐야, 추첨에는 대기해 줄게요. 추첨 번호에는 남겨주겠습니다. 추첨 번호에 남겨줄게요. 괜찮지? 처음에서 이렇게 어리버리되면 다 그래. 처음에는 원래 전부 다 그렇게 탈락해. 그렇다고 하나하나 봐주다 보면 끝이 없어. 수능 보러 와서, 나 수능 처음 봐서 그래요! 이러면 그럴 얄짤 없어. 수능 보는 사람 다 처음 보는 거야. 재수하는 애 한, 뭐, 몇 명 빼고 수능 볼 때 다 처음 수능 보는 거야. 인생이 그런 거야. 오늘 좋은 거 배웠다고 생각해요. 수능 보러 가서 뭐, 나 오늘 처음 보는데 이거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강퇴당해. 그러면 안전요원 불러와서 강퇴당해. 다 그래. 세상은 냉혹한 거야. 자, 이쪽 팀은 보면은 대장팀이네요. 대장 3카, 은카. 여기도 대장팀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는 내 팀하고 똑같은데? 야, 이거 내 팀 따라한 거 아니냐, 이거? 물어봐야지, 이거. 여리형 팀 따라한 거지. 내 팀하고 완전 똑같잖아, 이거.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하는데? 꼭 이기세요. 자, 여리형 팀을 따라했기 때문에 이분 꼭 이기기를, 자, 꼭 이기기를 빕니다. 팀 잘 짰네. 그러니까 이렇게 첫판 올라왔지. 빨간색으로 바꿔, 빨간색. 벤츠에서 유나이티드 빨간색으로 바꿔, 센스있게. 아, 잉글랜드는 하얀색 하고, 바보야.
아, 이러면 둘 다 어웨이잖아. 둘 다 홈으로 하면 더 멋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어, 방제가 잘못 들어가 있네. 어, 오버워치 중이라고 되겠네.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웸블리 스타디움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세계 많은 해설자들이 중계를 하는데 한 번쯤 이곳에 앉는 것도 굉장한 영광이죠. 아, 그렇습니다. 자, 열경 따라한 팀이 이기, 꼭 이기기를. 기성님이 내가 알기로 저번에 4강인가 뭐 거기까지 올라왔던 것 같아. 도와주는 선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포크가. 어, 제꼈어, 제꼈어. 어, 대박. 와! 와, 대박. 야, 저렇게 심플하게 제끼냐. 와. 심리전이네. 어, 좋아.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겠는데요. 아, 공격 구미 코너킥 주장을 해보는데요. 순경 이기고 싶은데 대장 스케어 빼고 은카팀 빠져들어 있습니다. 정말 팬들을 흥분시키기에 뭐 충분한 그런 경기인데 뭐 함정 소리도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아, 뭐 가슴 뛰네요. 진짜 무식하게 드리블 한다 이성호. 아, 대놓고 막 들게. 얼티밋 타이거 이승우 공격수는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 서로 그냥 쪽에 패스 받을 선수가 있습니다. 제껴지는 막 제껴져. 찬스인데요. 크로스. 자, 크로스 황선홍한테. 아, 지금 마지막에 크로스 올리기 전에 두 발자국 걸어야 되는데 두 발자국 안 걸어가지고 어, 저렇게 막 크로스 올리다가 자빠진 거지. 공격 전술 대단합니다. 아, 슈팅 차. 와, 대박. 오, 조용. 와, 잘하네. 이 전판에 지루가 골랐던 장면아 뭐 상당히 비싸죠. 중거리 잘 들어가. 이 위치에서는 볼터치가 좋아야 하는데 유턴이나 좋은 터치를 보여줬어요. 첫 번째 터치로 잡아놓고 두 번째 터치에서 아, 이건 뭐 바로 제득한 골이네요. 스코어는 1대 0입니다. 시즌 베스트 보누치. 아이고 아이고. 승격 아직도 시작 안 됐. 아, 순위 경기. 아, 그럼 나와야죠. 어쩔 수 없어. 나 지난번에 승급전에서 그 렉 걸려서 짜는 거 죽은 줄 알았어. 그래서 결국 나왔잖아. 다행히 그 다음 판 두 판 이겨갖고 승급하긴 했는데, 어, 진짜 짜증나더라. 하칸 발타. 공잡은 선수를 막아야 됩니다. 어, 기본에 그 측면 돌파에 아주 충실하네. 지금 유닛님은 내가 대답했잖아 아까. 어, 기억하는구나 교체를. 어, 기억하시네. 어, 사나는 기억이 기억하시네. 고마워요. 그때 있었구나. 어. 아우, 짜증나 죽는 줄 알았을 때. 괜히 그때 4대 1인가 4대 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괜히 교체해가지고 말이야. 어. 패스를 받을 선수가 있는데요. 지금 유튜브에서 뭐 도배한다. 없는 선수들이 좋습니다. 네, 오늘 경기 거의 끊김 없이 진행돼서 추가 시간은 1분입니다. 얼티밋 타이거 이승우. 슈팅 노래를 위로 꺾어, 위로 꺾어. 아, 올려 올려. 그렇지. 올려. 그렇지. 아, 너무 너무 단순하게 직진해서 올려. 그러니까 상대가 눈치채잖아. 방향 전환을 한번 섞어줘야지 센스 있게. 아, 안타깝네. 좀만 가다듬으면 더 잘할 텐데. 그래서 그렇지. 감독들의 표정이 야, 이건 아니다.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런 표정입니다. 후반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오늘 경기 후반전을 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이고, 똥패스. 맨유가 조금 실력이 딸리네. 객관적인 전력이 딸리네요. 손가락이.
혼자서 무리할 필요가 없죠. 이관. 오, 좋아. 네, 공 빼냅니다. 공유가 패스를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아유, 자꾸 뺏겼네. 공유가 전환됩니다. 얼티밋 타이거 조영우. 자, 주변에 동료가 있습니다. 빼내는 골프 구방. 자, 전합니다. 마르키스요. 자, 멋진 협력 플레이. 좋은 기회. 자, 여기서 슛. 자, 슈팅 기회. 아, 백승호. 환상적인 골입니다. 또다시 골 기록합니다. 점수차는 더 벌어집니다. 아, 저런 스틱은 지켜보면 진영차가 확실히 나지? 당을 보세요. 사실 득점하고 멀지 않을까 했는데 이걸 또 때려 넣네요. 그렇지. 야,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헤매더라고 보니까. 이거 봐. 여기까지는 좋아. 마무리를 못해, 마무리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긴장돼갖고. 아이, 수비 이렇게 뚫리나요? 야, 이건 아니죠, 네. 자, 공 뺏길 염려는 없겠는데요. 자, 동료들이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동료 한 명이 함께 달려 들어갑니다. 공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자, 열립니다. 어, 류크님 어서 와요. 자, 이게 찬스거든. 그렇지. 덕분? 앞으로 꾸덕. 아, 좀 빨리 늦어서 빨리 줬으면 되는데. 싸, 아고. 아, 진짜 아깝다. 아, 이번에 추떡을 좀 늦게 줬어. 좀만 빨리 줬으면 좋았는데. 자, 공 따냅니다. 킬 패스 멋지게 성공됩니다. 불필요한 스쿠터. 전혀 스쿠터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올라온 공을 받으러 중앙으로 몰려드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지. 아, 상당히 좋았는데. 좋은 기회. 그렇지. 아, 좋았어. 득점입니다. 아, 정말 보기 드물게 멋있는 골이 나왔는데. 와, 타이밍 완벽했죠. 아, 이거 너무 좋았다. 1이 됩니다. 이번에는 크로스가 아주 좋은 자리에서 정석적으로 올라왔어. 아, 발타가 헤딩을 못했지만 너무 좋았어. 저런 걸 많이 해줘야 돼요. 팀 동료가 공을 받으러 다가갑니다. 아, 좋은 경기 내용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밑으로 줬어요. 자, 지금 85분 지났네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공격 한 번 있을 거야, 빨간색. 자, 맨유가 한 번 공격할 수 있나? 88분인데, 큰일 났네. 그렇지, 89번. 그래, 위로 큐떡, 위로 큐떡. 아, 위로 큐떡 줘야지, 아! 자, 두 분 수고하셨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좀 더 공격을 가다듬어야겠네. 수비도 수비지만 공격이 좀 너무 아쉽다. 자, 이긴 사람은 번호 불러주세요. 자, 누구누구 이겼어? 자, 이긴 사람 번호 불러. 10번승 또 8번승. 자, 8번승. 자, 1번 5번 누가 이겼어? 1번 5번. 자, 1번 5번 아직 안 끝난다. 1번 5번. 자, 한 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게. 내가 1, 2, 3, 4. 네 군데 중에 하나에 들어가겠습니다. 5번 이겼어? 오케이. 내가 3번.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리형. 잘 됐네! 자, 됐다, 됐다. 자, 결승, 준결승 가도록 할게요. 자, 대진표 올렸고요. 생선처럼 발라드림. 자, 푸군이랑 준결승 하도록 할게요.
비석이 박 나가. 자, 빨리 빨리 시작하시고. 자, 이거 끝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 끝나고 뭔지 알지? 저기 저거 할게요. 오늘 바로 할까 그냥? 아, 이거 끝나면 10시 안 되겠네. 그러면 좀 그렇다. 11시 반에 하자. 아, 10시 반, 10시 반. 11시 반이 아니라. 일찍 할까 했는데. 알라바만 써볼까 오랜만에 알라바? 라벨라벨 알라바. 은카팀 하라고, 은카팀. 저 세, 네 번 얘기했어, 네 번. 아, 진짜. 도배 한 건 맞지, 도배 한 건 맞지. 몇 번 얘기해요. 누가 좀 채팅으로 써주라. 자, 깨비님 어서 오시고요. 자, 꼭 우승하기를. 저희는 올드 트래포드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 골은 주고 시작할게. 자, 한 골 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자책골입니다. 운이 좀 없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줬어. 좀 허둥지둥하다가 자책골문에 넣어버렸습니다. 사실 뭐 나이 저도 되니까. 너무 긴장했던 것 같은데. 얼티밋 타이거 이승우 중간 차단 지루. 디미트리 파이. 이래 놓고 치면 어떡하지? 공료가 공격을 도와줍니다. 그리스만. 공지키려고 했지만 뺏겼습니다. 내가 아까 보니까 슈페이크를 많이 쓰더라고. 슈페이크 많이 쓰니까 그것도 감안해야 돼. 아, 뭐 이렇게 잘해. 얘가 한 골 괜히 줬나 본데? 공 흐르면서 소유권 넘겨줍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공 없는 선수를 움직임이 좋습니다. 자, 공격 전개 좋습니다. 수비 상황. 자, 공격을 차단하는 멋진 태클입니다. 에이. 공을 소유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상대 팀의 찬스인데요. 아, 이거 끊겼어, 젠장.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줄 수 있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다시 한번 공격 진영으로. 나 골로 연결될 수 있을지요. 아, 강력한 태클. 공만 보고 들어갑니다. 자, 키퍼의 위치를 나이스 동점. 아, 세이프로 우습게 본 게 아니라 그냥 하면 상대편이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상대편을 위한 작은 배려예요. 동점골과 함께 또다시 백중세입니다. 소유하고 그대로 끌고 갑니다. 적극적으로 받쳐주고 있는데요. 오, 잘한다. 기회입니다. 꺾을 거라 예상했어. 계속 꺾었기 때문에 한 번 꺾은 애는 계속 꺾어요. 습관이지. 자, 동료가 공격을 도와줍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자, 오른쪽 측면에 비어 있습니다. 자, 조직력이 좋은데요. 2002 전설 황선호. 자, 열립니다. 자, 아, 아깝다. 슈팅. 에, 이건 좀 문제인데요. 슈팅이 골문을 향하지 못했습니다. 이게요, 아무래도 압박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플레이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좀 더 집중했더라면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보시면 텐데요. 자, 공격 전개 조스 결정적인 슈팅입니다. 아, 이거 노린 건데, 이거 세컨볼 노린 건데. 아, 정확한 태클이 들어가면서 공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아, 이거는 진짜 완벽하게 세컨볼 노렸는데 실패했네. 작전
호날두가 넣어줄 줄 알았는데. 네, 오늘 경기 거의 끊김없이 진행돼서 추가 시간은 1분입니다. 네, 공수현 선수 줄 곳이 많습니다. 자, 앞쪽으로 전개합니다. 전반 끝났네. 자, 선수들이 이제 전반전 마치고 휴식 시간 맞이합니다. 전반전에 대한 평가를 그 사이에 해야 될 텐데요. 부심 휘슬과 함께 후반전 시작합니다. 이 균형추를 맞춘 게 바로 구나. 살살해. 공 내놔 형, 공격하게. 이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느 팀이 이제 흐름을 끌고 갈 수 있느냐가 후반전 중요할 것 같아요. 황세, 황소모. 수비가 상대 공격을 맞이해서 잠뜩 움츠립니다. 이날비 시즌 베스트 훈바 슈팅 기회. 강력한 태클입니다. 공 다시 흘러갑니다. 아, 서로의 기회. 자, 아 이거는 자 막았습니다. 아직은 인플레이 상황. 에이 못난다. 탄탄한 조직력을 보여줍니다. 빼내는 볼포그바. 공 없는 선수는 아 조직하고 있습니다. 공이 흘러가서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나이스. 자 마지막 패스 좋았지. 슈팅은 제트디였어요. 그거는 지난번에 결승인가 준결승까지도 갔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쪽으로 받쳐주고 있는데요. 공유들이 뒤를 받치러 따라갑니다. 알라바. 최용수는 쓸만한 헤딩은 좋은데 그렇게 좋다고 말하기 좀 그래. 그러니까 돈이 없는 팀에서 최용수 쓰지 돈 있으면 뭐 잘 안 쓰는 선수도 솔직하게. 아 수비 좋네 다시. 그리즈만. 자, 공격적인 팀 플레이입니다. 자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옵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디미트리 파이. 쪽으로 전개합니다. 옵사이드 아니야? 아, 그렇지. 아 여기서 옵사이드입니다. 유효 슈팅 몇 대 몇인데? 교체하자마자 따다닥 눌러주면 봐봐. 교체하자마자 바로 S 따다다닥 누르잖아. 아, 그건 절대 안 뺏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벤치입니다.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얼티밋 타이거 이승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패스 연결 좋습니다. 공 뺏기지 않습니다. 찬스인데요. 슈팅 기회. 나이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질러탄 6화랑 5화랑 최용수 1화? 아 애매한데. 애매한데요. 질러탄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유스 6대 0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동료가 받쳐줍니다. 나이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세 번째 골 드디어 해트트릭입니다. 승리를 붙이는 골이기도 합니다. 야 오늘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량 모든 걸 쏟아붓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야 그린 것 같은 골입니다. 상대 수비에 좀 압박이 대단했는데 이걸 끌어내면서 골을 만들어냈어요. 주은이 와이 급하였구나. 박한 발타. 황세, 황선호. 자, 받쳐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때마침 동료가 달려옵니다. 슛! 골키퍼 쉽게 잡습니다.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헤딩! 아, 들어갈 뻔했다. 코너킥 맞춰서 대형을 갖춥니다. 황서호! 골키퍼 멋진 선방! 자, 수고했어. 자, 수군이 수고했고요. 호날두 헤트트릭 했네. 역시 호날두. 자, 무딩 형님 어서 오시고. 1시즌 경기니까
푸근이 게임하다 뭐 한 마디도 없네. 어 진짜 오랜만에 왔네요. 자 그다음 결승전. 자 결승전 아니 이거 어제 우승자가 먹는 게 아니라 참가자 중에 한 명 뽑아서 주는 거라 큰 지장 없어요. 자, 8번 승 기속이다. 기속이다 좋아. 자, 풍이 나가고. 자, 풍이 나가고. 아, 저번 주에 나랑 붙었어? 아, 그래요? 저번 주에 누가 이겼어? 아, 그땐 준결승? 내가 저번에 지지 않았나? 나 한 번 진 것 같은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한 번 졌는데? 아, 기송님 졌어? 1대0으로 졌으면 엄청 잘했다는 얘기인데. 페리스틸 한번 쓸까? 페리스틸? 페리스틸에 거의 안 쓰잖아, 그쵸? 페리스틸 한번 스트라이커로 써볼게요. 강력한 헤딩도 있어가지고 얘가. 아, 지면 이제 얘 탓하면 되겠다. 지면 니 탓이야, 페리스틸. 7판, 6판 이겼어? 대박이네. 여령방송 열심히 봐서 3주만에 피파 했는데 패스 길이 보였대, 박준현님. 그런 얘기는 저기 뭐야 네이버 카페에 글 좀 올려줘. 여령방송 꾸준히 보니까 패스의 길이 보인다고. 페리시티 모르는구나. 페리시티 은근 좋아. 아, 푸근이 잘했어. 아, 항상 올리고 있어? 박준현 고마워요. 땡큐. 아, 박준현 전에 그거 올렸었구나. 아낌없이 올려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여기는 이번에도 벌써 우승해 뭐야? 자, 기성님 화이팅. 동료들이 지원에 나섭니다. 바로 옆에 있군요. 얼티밋 타이거 조영우. 마키시오 잘하는데. 뭐야 이거 지나갔어. 공 사이로 지나가. 리그는 대단하지만 잉글랜드 대표팀은 항상 국제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1966년에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을 때만큼 팬들은 다시 한번 트로피에 대한 열망을 불태우고는 있지만 운적이 없어요. 그 보면 이 3사자 군단 잉글랜드 좋은 기회. 공격권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공격 패스 받으러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찾고 있는데요. 자, 마침 동료들이 옵니다. 네, 키퍼 너무 아깝습니다. 자,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군요. 좋다 패스. 마르키시오. 이번 판 좀 감이 안 좋은데? 질 수도 있겠는데? 아, 위협적인 몸놀림.
아 이게 왜 파울이야? 이게 왜 파울이야? 네, 이 프리킥에는 한두 가지 공격 방법들이 있죠. 찬스! 중요한 가로막기! 멋집니다. 잘한 이상세 프리킥도 할 줄 아네. 자, 패스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달려갑니다. 자, 누군가 공 잡은 선수를 막아야 됩니다. 수비 진영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알타. 열립니다. 슈팅 기회. 네, 좋은 태클. 자, 공 흘러갑니다. 슛. 나이스 이승우. 역시 이승우야. 한 템포 빠른 슛이랄까. 이야. 자, 드디어 첫 골이 터지면서 1대 0이 됩니다. 마키시오. 리히슈타인. 아르키시오. 자, 공격 전개 좋습니다. 수비 상황. 이과인. 시즌 베스트 폭발. 동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백힐 멋진데요. 베리시치. 자, 심판 불어라. 안 좋은 심판. 자, 선수들이 이제 전반전 마치고 휴식. 아, 벌써 올리고 왔어. 박기정님 고마워. 땡큐 땡큐. 아, 그래도 반대로 사람마다 뭐 스타일이 다르니까. 팀 전반을 끝냅니다. 얼티미 타이거 이승우. 문어 폭발. 리턴 패스 돌려받을 위치를 잘 잡고 있습니다. 조직력을 바탕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패스 시도했지만 수비수의 발빠른 대응에 끊깁니다. 잘 찼습니다. 가로막는 수비 좋은데요. 얼티비타이거 백승호. 다시 한번 상대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정확한 크로스 직접 슛. 아, 가만 차겼는데 공이 바로 막힙니다. 볼 포그바 빼내는 볼 포그바. 리스티아노 호날두 찬스인데요. 아, 이걸 막았네. 아, 삼성님 어서 와요. 코너킥 얻어냅니다. 가운데 선수들이 많은데요. 크리스티아노. 아, 이런 발리슛. 이런 아름다운 발리슛을 또 막을 뻔했네. 야,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공격수를 슈팅 지역까지 들여보냅니다. 아, 나이스. 판단 좋았다. 호날두. 패스 연결로 상대 수비를 흐트러뜨립니다. 조직력을 바탕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다시 한번 상대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정확한 패스 연결팅 찬스. 나이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2대 0입니다. 하이즈 잘 돌아가요. 여령. 하이드가 저기 뭐야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저기 끝까지 살아남은 그건가 보지? 뭐 사양 그렇게 안 높은 것 같은데. 자, 강력한 수비. 좋은 움직임. 이반 페리시치. 동료가 도와주러 다가옵니다. 페리시치. 나이스. 자, 페리시치까지 한 골. 이렇게 되면 상대가 좀 따라오기 좀 어려워요. 아, 이게 뭐 절정의 기량인데요. 수비가 아주 좋았는데 그걸 뚫어내면서 쭉 때리네요. 오, 씨. 또 한
선수가 공을 받으러 다가갑니다. 이반 페리시시. 아이고 오프사이드다. 얼티밋 타이거 장결희. 이하영 씨 시비 걸지 말고 왜 멀쩡한 우리 유튜브 시청자한테 시비 걸고 그래. 우웅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웅이 내가 미안해. 이하영이 좀 이상해 약간. 아 아래 좋아해. 경기 끝납니다. 자 수고했어요. 자 수고하셨고요. 귀성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리형의 5억 토너먼트는 우승자가 없네요. 자 안타깝게 오늘 우승자가 안 나왔고요. 자 우승자가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한테 선물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물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우승했으니까 나는 두 번 참가할게요. 자 나는 두 번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리형. 여리형. 자, 그 다음에 참가자 중에 또, 뽑도록 할게요. 자, 오늘 10명만 뽑겠습니다, 10명. 자, 이 중에서 5명을 뽑아서, 그 중에서 6명을 사다리로 갈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시비 거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시비인 거예요. 이하영님이 제정신이면 저 응님한테 사과해야 돼. 사과 하나, 안 하나 보자. 내가 봤을 때 이거 이하영님 잘못했어. 남자답게 사과해야 돼요. 10이 맞아. 10이 맞아요. 내가 봤을 때 10이 맞아. 자, 그러면, 뽑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13번까지 있네. 자, 7번. 한국이. 아, 한국이 재수 진짜 좋네. 한국이. 자, 한국이. 아 한국인은 진짜 맨날 올라와. 13번 자 파리 생제르맹 건 이들님 우리 이들님 자 10번 생선처럼 있으니까 빼고요. 자 5번 자 니얼병 니얼병도 있네. 그래 이거 넣자 그냥 10번 하고 넣자. 이것도 자기 실력으로 위로 올라갔으니까 실력으로 위로 올라왔으니까 오늘은 넣어줄게. 원래는 안 넣는데 오늘은 넣어줄게요. 자 9번 자 아기 맹수 채영님까지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총 몇 명이냐 이거 10명이 올라왔고요. 자, 이 중에서 5명을 탈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탈락자 5번 자 생선처럼 팔라드림. 이하영님 사과했어. 자, 이하영님 사과 잘했어. 남자답게 사과할 줄 알아야 돼. 이하영님 잘했고요. 자, 2번. 자, 기송님 탈락. 자, 8번. 니얼병 탈락. 자, 10번. 아기맹수 채용 탈락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명. 자, 6명 사다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트 여리형 나 두 개나 있어. 대박. 나 두 개 있고 자 그 다음에 리믹스 파리 생선. 자 이제 그만해. 뭐 패닉이 오세요. 자 이제 그만해. 자 이제 그만. 자 이제 싸우지 말고 자 이제 잠깐만 유튜브에서 누구 싸워갖고 둘 다 타임아웃 좀 걸게. 타임아웃 걸어서 미안해요. 둘이 자꾸 싸우니까 그만하라고 했잖아. 둘 다 5분 동안 타이머 줬으니까 이제 그만 싸워요. 오늘의 당첨 번호는 5번. 자, 5번이 당첨 번호고요. 자, 갑니다. 자, 누가 당첨될란가? 자, 갑니다. Are you ready? 자, 가자. 아 이게 좀 방향 좀 잡고 요 정도 나와줘야 이게 여기 요까지 이렇게 가려줘야 딱이다. 오케이 좀 여기 안 보이네. 여기
자, 첫 번째 탈락자. 아! 열이요. 자, 괜찮아.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고. 자, 두 번째 탈락자. 안 돼. 나 안 돼. 다행이다. 자, 수진이 탈락. 자, 세 번째 탈락자. 자, 리맥스님 탈락. 자, 그 다음 탈락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탈락다. 야, 이거 나 탈락인 줄 알았어. 와, 위험했다. 야, 위험했고. 자, 이제 마지막이죠. 자, 열이 형이냐, 팔이냐. 자, 당첨 갑니다, 당첨. 자, 열이 형인가요? 자, 열이 형, 열이 형. 좋아, 좋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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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자, 열이 형 축하드리고요. 자, 열이 형 축하드리고. 아, 저는 소심해서, 문상 5,000원에 만족할게요. 문상 5,000원에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오버워치 두 개나 있고, 뭐, 패키지도 뭐, 할 필요도 없고, 여리형 대리 이용권은 항상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상 5,000원으로 만족할게요. 자, 여리님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문상 5,000원 선물까지 해서, 이렇게 끝나면 좀, 서운하니까, 참가자 중에 한 명 뽑아서, 퀵뷰 717이라도 줄게요. 자, 아까 닫았네. 아이씨. 닫았네. 한 명 뽑아서 퀵뷰 717 줄게. 아까 참가자. 이렇게 끝나면 재미없잖아. 뭐, 퀵뷰라도 줘야지, 그치? 13명 밖에 없네, 13명. 다 좋아요. 자, 축하 감사하고요. 자, 13명 중에 한 명 퀵뷰 줄게요. 자, 1번부터 13번까지 자, 퀵뷰 15번 없네. 15번 없고요. 6번. 자, 6번 유주님. 아, 유주님 축하드립니다. 자, 유주님 방에 있나? 자, 고마워요. 유주님, 이게 아프리카 아이디지? 자, 유주님한테 퀵뷰 727 선물로 드릴게요. 맨날 비밀번호 변경하래. 비밀번호 좀 그냥 변경 안 하면 안 되겠니? 초콜릿으로 하는 건가? 아, 초콜릿 몇 개 없네. 자, 지금 바로 생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는 데서 자, JRKHJ 자, 10시네. 자, 30분 뒤에 10시 반 이벤트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10시 반 이벤트 30분 뒤에